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게 이상하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참죠. 네. 인천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고 있는 도시잖아요. 변화하는 도시고요. 저희 뭐 진종호, 박정훈 장로님 그리고 저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는 지금 하고 싶은 정치 그리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는 변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정복 시장님의 그런 인사이트와 인천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교수님 오늘 데일리아 여론조사에서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 이렇게 밖에 없었잖아요. 그 구도를 볼 때.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특검이냐 아니면 제가 말하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이냐 라는 선택지가 좀 새로운 게 생긴 것이고 저는 이게 누가 아팠더라도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3자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이 당연히 공정한 제도이고 더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뵙습니다. 금요일에. 다른 지자체장님들은 조금 위원장님 만남을 약간 우호적으로 하시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로도 만남 회복 추진하실까요? 당내 선거기 때문에 지자체장님들을 뵙는 게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의 생존과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 국민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이끌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비판이나 반대에 하는 분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도 그 말씀해주신 분들의 말 중에서도 굉장히 들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경청하고 제가 혹시 바꿀 점이라든가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그 기회를 빌어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겁고요. 저는 민심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뭐 계산이나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민심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원희룡 후보가 위원장님 일정하고 한 시간 차이로 일정을 좀 잡고 있고 오늘도 패배자는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좀 연일 비판 있는데요.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거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 제가 그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참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드리죠.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선대위원장이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지역 기자들과 또 손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할까요? 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보셨는지. 예. 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봤습니다. 국회에서 뭐 어떻게 저는 분명히 이 말씀 드렸죠. 지금이 민주당이 하겠다는 특검은 심판을 선수가 정하겠다는 것이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특검이기 때문에 절대로 법률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법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